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경기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할 때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살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면류관 곧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각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한다면 결국 이기는 자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때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더 낮은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으시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각 사람의 연약함, 죄성, 허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를 하든 마땅히 버려야 할 예자의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며 낮아질 때 휴고되든 순교되든 할 것입니다. 휴고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휴고되는게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문제를 통해 휴고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돌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이렇게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휴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임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준비채 아니하고 게으르고 아니라며 방탕하게 생활한다면 휴거 될수 없겠지요. 준비시키기 위한 삶의 문제를 주시고 낮아지기 위한 문제를 주셨는데 불순종한다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니 휴오되지 못하는 것이죠.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귀찮다고 미루고 게을러서 미루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미루고 나태해서 미루고 지금 잠깐의 편안함을 선택하며 산다면 그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스스로가 예측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귀찮고 안일해질 때이 말씀을 한 번쯤 떠올려 본다면 몸을 저 복종시키지 않을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나 설교를 통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짐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지막 때 신자들의 모습이 딤후 3장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손해보기 싫고 아프고 힘드니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순종하고 계십니까? 갈수록 믿음 짓기가 어려운 환경들로 접어들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 전쟁과 전염병들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 통화정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CBDC 사회가 임박합니다. 이것을 통해 칩사회로 갈 것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는 내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막연히 준비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속 사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 자의 속성들을 버리고 회개하며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지식적인 것 말고 실제 삶에서 목이 박혀, 못이 박혀 죄로부터 자유하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으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도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씀 있게 게으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순종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하는데 말씀이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사람이 육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줄이듯이 영의 사람이 영의 양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얼마나 갈급하며 헐떡이겠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해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니 마음이 조급하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차근차근 한발한발 한발 오늘 해야 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미루지 말고 충실하게 해 보세요. 하느님. 오늘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직은 미숙하고 아버지의 음성 듣기도 어설픕니다. 그럴지라도 제손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 보세요. 휴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